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저장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 포항 북구 기계면에 마당 갤러리 카페라는 곳인데요. 지금 여러분들 신기하죠? 네, 카페에서 지금 무슨 뭐 김치가 보이고 동치미가 보이냐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이 마당 갤러리 카페는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찹쌀 소고기 옹심이를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.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, 대추차, 뭐 쌍화차, 뭐 주스 등등등 많은 메뉴를 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의류 여기 옷까지도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상호 자체가 이 안에서 많은 걸 하고 있다라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지금 카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. 한 내가 봤을 때 한 4,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이쪽에 방이 한 3개 정도가 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게 자체는 한 4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. 그래서 최소 인원 10명부터 이 가게를 독채로 빌려준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1박 2일 느낌으로 해서 뭐 단체 행사, 잔치, 모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여기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뭐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이렇게 한 10명 정도 아니면 20명 정도 단체 예약을 한다라고 하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로 착한 가격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편하게 저기에 이제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. 알아서들 하래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놀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쪽에 이제 방까지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놀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잠까지 자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많은 곳을 와봤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좀 쿨합니다. 좀 쿨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제가 요거 찹쌀 옹심이 먼저 먹어보고 뒤에 또 커피나 이런 걸 한번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양 진짜 많이 준다. 안에 소고기도 굉장히 많고 약간 미역국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어우 어우 맛있다. 찹쌀이라서 굉장히 쫄깃쫄깃해요. 너무 맛있어. 아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. 야 이거 김치 깍두기. 와. 미쳤다 미쳤어. 와. 너무 맛있다. 어우. 아, 이게 밥을 주는 이유가 있구나. 밥을 조금 말아요. 말아가지고 밥이랑 같이. 어우. 말해 뭐해. 여러분들 그냥 존맛땡. 그냥 너무 맛있다. 와 대박이다. 미쳤다. 이게 8,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. 와 8,000원이 하나도 안 아까워. 반찬도 너무 맛있다. 안에 옹심이가
쫀득쫀득하면서 담백하고 아 대박. 와 이래가지고 와 와 맛있어. 사계서 와. 미쳤어, 미쳤어. 그냥 너무 맛있어, 여러분들. 너무 맛있어. 응? 앙심이 너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주잖아. 와. 바로. 와. 대박, 대박. 와. 여러분들 옹심이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. 제가 옹심이 전문점을 가봤지만 와 여기 옹심이 대박입니다. 그 어느 옹심이보다 훨씬 맛있어. 일단 사장님께서 요리 굉장히 잘하시네.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저게 메인은 아니더라도 저게 너무 맛있고 또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커피 근데 커피 가격이 여러분들 미쳤어요. 아메리카노가 4,000원.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비싼 게 그러니까 4,000원 5,000원이에요 여러분들. 4,000원 5,000원 항상 이렇게 또 시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요 서비스로 이 과자를 또 요 다과를 또 이렇게 준다고. 이런 커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. 이런 집이에요. 요거는 망고 주스 아메리카노 좀 뜨겁게 했고요.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쌍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. 일단 기본적인 요 아메리카노 먼저 먹어볼게요. 아우 좋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원두를 굉장히 좋은 걸 쓰시네요. 딱 먹었을 때 막 엄청 쓰다가 아니라 굉장히 고소하고 여러분들 담백합니다. 좋습니다. 이 타이밍에 망고 주스. 100% 오리지널 망고 주스. 가격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5,000원인 게 말이 돼? 다른 데 가면 이거 8,000원, 9,000원에. 맛있다. 그 다음에 배추차. 배추차도 굉장히 맛있고요. 쌍화차. 그러니까 확실히 잘해. 마당 갤러리 카페입니다. 마당 갤러리 카페. 마당 갤러리 카페 안에서는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옹심이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숙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카페를 갖다가 독채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. 착한 가격으로 1박 2일 동안 행사, 잔치,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다고 하시면은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. 정말로 이 기계면 쪽에 많은 펜션들이 있지만 아싸리 펜션 갈 바에요 여러분들. 펜션 진짜 비싸잖아요. 솔직히 10명 이상 모이려고 하면 거진 50만원, 60만원, 막 80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요. 그것만큼 안 해요. 그 뒤에 절반인 가격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10명부터 이 가게를 빌려드립니다. 1박 2일 동안 3시 입실, 11시 퇴실,
그래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서 약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임 그런 교육 같은 뭐 세미나 이런 거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또 요 주방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리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놀고 먹고 자고 하신 다음에 요쪽에 방이 세 개나 있습니다. 거기에 이불 깔고 그냥 자시면 돼. 그러니까 그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.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. 다가.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오세요. 내가 봤을 이런 데 없어. 그냥 사장님 자체가 손님분들한테 그냥 퍼줘. 막 돈을 막 갖다가 막 벌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. 진짜 이런 데가 장사 잘 돼야 돼. 진짜로. 아, 좋다. 옹심이 먹고. 근데 옹심이가 장담할게요. 약간 미역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. 호불호 갈리는 맛이 아니야. 베리베리 나이스.